안녕하세요. 약초 도시농부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연천에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약초는 황금빛 약초인데요. 어떤 약초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네. 교사 생활로 30여 년 봉직한 후에 퇴직하고 9년 전에 이곳에 귀농을 해서 네. 귀농 9년 차입니다. 아, 그러세요? 상황도 재배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게 우연찮게 이제 상황버섯을 저희가 이제 퇴직하고 귀농을 해서 뭔가 그 귀농을 이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이게 상황버섯을 접하게 됐어요. 아, 네. 예, 해서 사실은 아무 준비 없이 이렇게 귀농을 해서 처음에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전량 다 이제 판매가 되고 지금 가공품도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황버섯 그 효능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상황버섯은 면역력 향상에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 요즘 같이 코로나 시대 때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 영세 그 업자들 또 소상공인들 다 어렵다고 했는데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소매가 많이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면역력 향상이 좋다고 그래서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면역 향상이 좋고 또 항암에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특히 이제 그 성인병 현대인들이 성인병이 많지 않습니까? 예, 성인병 예방에 특히 당뇨에 좋다고 합니다. 당뇨에요? 예, 인슐린 분비 효과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귀농하신 분들이 이 상황버섯을 재배하기가 좀 수월한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상황버섯은 재배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지면 재배가 있고 공중 재배가 있는데 지면 재배는 말 그대로 이제 지면에 놓고 키우는 방법인데 한번 제가 잠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현재 2년 차입니다. 2년 차. 여기 보면 여기 처음에 이게 1년 지난 거고 이게 2년 차 나온 겁니다. 이것을 보면 쉽게 나이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것도 노랗게 나왔다가 이제 가을이 되면서 갈변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나고 금년에 또 이 부분에 새롭게 또 이렇게 노랗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을에는 또 갈변되면 이게 요 1년, 요게 2년 이렇게 쉽게 횟수를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인데 똑같은 공간에 이제 공중 재배 같은 경우는 4단이다, 3단이다 이렇게 매달아 놓고 키우기 때문에 훨씬 수확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농가는 거의 대부분이 공중 재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아까 2년 후에 이렇게 수확을 하시는 건가요? 예, 이건 이제 보통 지면 재배는 2년에 걸쳐서 수확을 하고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분들은 3년, 4년 산도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는 3년도 키우고 4년도 키워서 소비자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4년 넘으면 그 더 약효가 더 좋은 건가요? 그렇죠. 실제로 이게 지면 재배 같은 경우는 농가에 가서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대표님 혹시 그 공중 재배도 하시나요? 네, 공중 재배도 하죠. 아, 그럼 공중 재배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하우스 동은 몇 개 정도 지금 하시는 거세요? 전체 하우스가 23동입니다. 23동이요? 네. 이게 그 다른 작물과 달리 키우는 조건에서 가장 그 큰 것이 온도요. 또 습도, 환기. 온도, 습도, 환기가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면 문제가 생겨요. 하기 때문에 요 공중 재배는 아까 지면 재배와 달리 이제 4단이니까
똑같은 공간에 4배가 수확이 되는 거죠. 네, 수확이도. 네네. 이게. 그리고 이제 보통, 공중재배는 밑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밑에. 아, 네. 이것도 네. 2년 후에 수확을 하는 건가요? 아, 요것은 1년에 2번 수확합니다. 아, 1년에 2번이요? 예, 예. 오. 여기 이제 이렇게 크면서 이게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렇게. 아, 전체 다 덮는 거예요? 예, 예. 다 덮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대떡 같이 네. 이렇게. 지면 재배보다 공중 재배가 훨씬 더 수확하기가 더 좋습니다. 예, 예, 수확하기는 좋은데 네. 키우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아. 키우기가 왜냐하면 네. 여기 온도하고 여기 온도의 차이가 보통 한 4도 정도 차이 납니다. 아, 위하고 4도 정도. 밑에하고 예, 위에서요? 예. 아. 네네. 그러면 밑에가 더 잘 크는 건가요? 아니면 위에가 잘 크는 거예요? 뭐 키우는 건 똑같이 위나 밑에나 똑같이 네. 잘 키우는 건데. 그게 이제 기술이죠, 키우는 게. 아, 예. 네네. 온도가 이제 차이가 나는데, 네네. 키우는 게. 키우시면서 네. 힘든 점은 어떤 거세요? 애로사항은 이게 제일 뜨거울 때, 네. 뜨거울 때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네.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제일 어렵죠. 지금 7월 달 같이 이렇게 더울 네. 때가. 삼복 중에 제일 신경을 써야지 네. 이거 잘못했다가는 네. 정말 1년 농사 다 그냥 망칠 정도로 아, 예. 피해를 입기 때문에 네. 상황버섯이 이게 이제 유익균으로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해균들이 상당히 많이 달라붙어요. 유해균들이 특히 유해균 중에서 파란 곰팡이하고 흰곰팡이가 있는데 네. 파란 곰팡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온도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흰곰팡이는 온도로 못 잡아요. 그냥 번져요. 막 그냥 번져가지고 그 균사가 사멸돼 버리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공중재배는 사실 그 친환경을 키우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매태 이제 하면서 친환경 물질을 개발해서 특허가 있습니다. 네. 금년에 또 우리가 FSSC 22,000 인증 받았고 또 미국 수출하기 위해서 네. FDA 인증 지금 심사 중에 있어요. 아, 심사 중. 아마 다음 달이면 아마 인증이 네. 나올 거로 생각이 듭니다. 금빛 농장에서 나오는 네. 가공품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금빛 농장에서 생산하는 가공품은 두 네. 가지입니다. 네. 이것은 상황버섯 추출액입니다. 아, 추출액. 네네. 보통 그 상황버섯은 베타글루칸 성분이 네.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베타글루칸 성분이 수용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달여 먹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해서 네. 저희가 추출한 상품을 만들어서 네. 상황버섯 추출액 베트남하고 네. 호주에 수출하는 상품입니다. 무농약으로 키우신 거네요? 그렇죠. 친환경 있고요. 유기농으로 키운 상황버섯을 네. 가지고 예. 최애 상품의 상황버섯 가지고 예예. 추출한 상품입니다. 90mm에 그 10포짜리 3개 가지고. 네, 요 한 예. 박스가 10개씩 들었죠. 90mm. 예, 총 30포가 들어있네요. 예, 예, 한 달분입니다. 얼마 정도 판매하세요? 인터넷상에 지금 9만원에 올려져 있습니다. 예, 9만원이요? 네. 예. 요것은, 공정을 예예. 추출해서 발효 과정을, 한 공정을 더 거친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버섯 발효 추출액입니다. 아, 발효 추출액이요? 예, 예. 되게 비싸 보이는데. 네네. 발효를 했기 때문에 몸에 흡수가 빨라서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 네. 이건 네네. 얼마 정도 합니까? 이건 15만원에 판매합니다. 아, 15만원이요? 네네. 네. 농협, 로컬푸드와 네. 또 하나로마트, 또 경기농수산진흥원, 네. 경기로컬푸드에 입점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원물도 판매를 하시는 건가요? 네, 예. 이건 원물을 슬라이스 해놓은 겁니다. 네. 예, 가정에서는 또 원물을 이제 잘라야지 네. 쉽게 또 다려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그 소비자를 위해서 이렇게 슬라이스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물을 사서 이제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보통 이제 그 보리차 쉽게 얘기해서 보리차처럼 네. 끓여 드시면 됩니다. 아, 세 번까지 3탕까지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예, 달인 물을 섞어가지고 네. 냉장고에 넣어놓고 상시 이제 음용하면 됩니다. 네. 네. 보통 그러면은 큰 주전자에 몇 분 정도 끓여야 되나요? 보리차 보통 끓이면 네. 한 3분의 1 정도 물이 이제 줄어들 네. 때까지만 네. 끓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럼 이거 판매는 얼마 정도에 판매하세요? 저희가 250g은 8만 원에 팔고 있고요. 네.
500g은 15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전체 그 친환경 제품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오늘 저기 상황보다 잘 그 몰랐었는데 농장에 와서 이렇게 많이 알고 가서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